비록 무엇무엇이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수일한 단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문을 볼까요? 他虽然知道但并不放在心上. 그녀는 알고 있기는 했지만 결코 그것을 마음에 두지는 않았다. 现在的生活虽然富裕了可是妈妈过日子仍然很节俭. 지금은 생활이 비록 부유해지기는 했지만 하지만 엄마는 살림을 여전히 굉장히 검소하게 하신다. 주의할 것 두 가지를 볼 텐데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수이라는 오로지 기정사실에만 쓰이고 가정문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는 못생겼지만 나는 그를 좋아한다 에만 쓰이고요. 그가 못생겼더라도 나는 그를 좋아할 거다 이런 가정문에는 절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데나 수이란을 써서 중국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장에 써서 그렇습니다. 가정에는 지시, 나파 이런 다른 것들을 쓰게 되고요. 곧 따로 예문을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이라는 다른 형태로 출연하기도 하지요. 수이수로 출연하기도 하고 수이 한 글자만 쓰기도 합니다. 한 글자만 나올 경우에는 문어체일 경우가 많겠고요. 진관 역시 수이란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수이란이 나왔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여기서 끊는 경우가 있어요. 쉼표가 있다고 할 때 쉼표에서 비록 그렇지만 하고 의미를 끊는다면 단시가 저 뒤에 나올 경우 중간에 붕 뜨는 내용이 생깁니다. 수이란이 여기에 있고 단시가 여기 있을 때는 해석을 여기까지는 순접을 한 후에 단시 앞에서 역접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너희 아빠가 비록 우수하고 여기서는 순접으로 이어야 됩니다. 사업도 성공적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수이란 하고 쉼표가 나왔다고 해서 너희 아빠가 비록 우수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내용이 붕 떠요. 니빠 수이란 很优秀，这个事业也很成功，但在你妈的问题上，我一点儿脾气都没有。너희아빠가비록우수하고사업도아주성공했지만그러나너희엄마의문제에있어서는상붙이는것도기억하셔야되겠죠나는조금의성깔도부릴수가없다你爸虽然很优秀哈，就是事业也很成功，但在你妈妈问题上，我一点脾气没有。你爸虽然很优秀哈，就是事业也很成功，但在你妈妈问题上，我一点脾气没有。你爸虽然很优秀哈，就是事业也很成功，但在你妈妈问题上，我一点脾气没有。你爸虽然很优秀哈，就是事业也很成功，但在你妈妈问题上，我一点脾气没有。你爸虽然很优秀哈，就是事业也很成功，但在你妈妈问题上，我一点脾气没有。你爸虽然很优秀哈，就是事业也很成功，但在你妈妈问题上，我一点脾气没有。你爸虽然很优秀哈，就是事业也很成功，但在你妈妈问题上，我一点脾气没有。虽然我把你给娶了，但是你可不许束缚我的自由，你可得让我有空间啊。비록내가당신한테장가를가기는했지만그는강조부사지요그러나당신은절대로나의자유를속박해서는안된다당신은내게숨쉴공간을주어야한다라고남자들이얘기한다라는얘기였습니다虽然我把你给娶了但是你可不许束缚我的自由啊你可得让我有空间啊虽然我把你给娶了但是你可不许束缚我的自由啊你可得让我有空间啊虽然我把你给娶了但是你可不许束缚我的自由啊你可得让我有空间啊虽然我把你给娶了但是你可不许束缚我的自由啊你可得让我有空间啊虽然我把你给娶了但是你可不许束缚我的自由啊你可得让我有空间啊虽然我把你给娶了但是你可不许束缚我的自由啊你可得让我有空间啊虽然我把你给娶了但是你可不许束缚我的自由啊你可得让我有空间啊수이쇼의형태로나온것을보겠습니다咱们中国虽说是地大物博可是人口众多呀
能源本来就有限。우리중국이비록地大物博，땅은넓고물자가풍부하다고는하지만사람이많지않냐，에너지가애초에제한적일수밖에없다。咱们中国虽说是地大物博，可是人口众多啊，能源本来就有限。咱们中国虽说是地大物博，可是人口众多啊，能源本来就有限。咱们中国虽说是地大物博，可是人口众多啊，能源本来就有限。咱们中国虽说是地大物博，可是人口众多啊，能源本来就有限。咱们中国虽说是地大物博，可是人口众多啊，能源本来就有限。咱们中国虽说是地大物博，可是人口众多啊，能源本来就有限。咱们中国虽说是地大物博，可是人口众多啊，能源本来就有限。간단한뉴스예문을볼까요？虽然一台400元左右的黑白电视机相当于那时一个工人一年的工资，但家电开始进入了普通家庭。비록한대400원정도하는흑백 TV가 그당시노동자한명의1년봉급에해당하기는했지만그러나가전제품이보통가정으로점차들어오기시작했습니다虽然一台400元左右的黑白电视机相当于那时一个工人一年的工资，但家电开始进入了普通家庭。虽然一台400元左右的黑白电视机相当于那时一个工人一年的工资，但家电开始进入了普通家庭。虽然一台400元左右的黑白电视机相当于那时一个工人一年的工资，但家电开始进入了普通家庭。虽然一台400元左右的黑白电视机相当于那时一个工人一年的工资，但家电开始进入了普通家庭。虽然一台400元左右的黑白电视机相当于那时一个工人一年的工资，但家电开始进入了普通家庭。虽然一台400元左右的黑白电视机相当于那时一个工人一年的工资，但家电开始进入了普通家庭。虽然一台400元左右的黑白电视机相当于那时一个工人一年的工资，但家电开始进入了普通家庭。수의한글자로나온걸보겠습니다뉴스예문입니다初衷虽好，但是漏洞百出，被舆论称之为有名无实。처음에먹은마음은비록좋았지만그러나허점이수두룩해요그래서여론에의해서어떻게불리냐면유명무실하다라고불리고있습니다初衷虽好，但是呢漏洞百出，被舆论称之为有名无实。初衷虽好，但是呢漏洞百出，被舆论称之为有名无实。初衷虽好，但是呢漏洞百出，被舆论称之为有名无实。初衷虽好，但是呢漏洞百出，被舆论称之为有名无实。初衷虽好，但是呢漏洞百出，被舆论称之为有名无实。初衷虽好，但是呢漏洞百出，被舆论称之为有名无实。初衷虽好，但是呢漏洞百出，被舆论称之为有名无实。